것이 그렇게 강합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요즘 아이들이 아빠한테 대드는데 씨발 소리를 그냥 어렵지 않게 합니다. 그러면 집안이 벌컥 뒤집히죠? 그러나 그 욕 속에 애들의 우울이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그냥 눈뜨고 자는 아이들 상담을 받습니다.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러다 방법은 있다.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오늘 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청소년의 심각한 문제 행동의 3위가 이런 말 ADHD 들어보셨죠?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5%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한 반에 40명 되고 한 반에 몇 명이다? 한 반에 2명이 있어요. ADHD. 근데 초등에서 ADHD하고 고등학교에서